오늘 이제 핸드폰 케이스 둘러보기. 근데 아이폰 위주. 갤럭시도 제가 봤는데 갤럭시는 예쁜 케이스 파는 데가 거의 없던데? 브랜드에서 나오는 뭐 케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아예 안 만들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폰으로. 일단은 핸드폰 케이스를 제가 오늘 둘러볼게. 뭐 최소 5만원 이상? 최소 5만원 이상. 이 케이스를 제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 품목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카드 지갑처럼 맨날 들고 다니는 아이템이잖아요. 이런 핸드폰 케이스가 이게 두 개가 맨날 들고 다니는 거잖아. 그만큼 맨날 들고 다니고 하니까 좋은 걸 써야 된다.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거는 좀 가격대가 있는 거를 써야지 여러분들이 아마 좀 만족도나 이런 것도 좀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케이스를 막 여러 개 사서 막 기분 따라 뭐 갈아 끼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하나 오래 쓰는 편이거든요. 오늘은 좀 한 5만원 정도 이상 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둘러볼 예정이어가지고. 케이스 티파이를 제가 먼저 볼 건데, 여기가 유명하기도 하고 뭐 종류가 좀 제일 많기는 해요. 케이스 티파이가 일단 여긴 되게 콜라보를 많이 하는 게 좀 좋아요. 이번에 또 아더에러랑 한 것도 있어요. 그거 먼저 한번 볼까요? 요렇게 요거는 갤럭시도 나왔어. 아더가 이제 한국 브랜드다 보니까 갤럭시도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좀 과하다. 너무 아더에러스럽다. 이런 핸드폰 케이스는 있잖아요. 맨날 들고 다니다 보니까 저런 건 뭐 어떤 느낌이냐면, 한창 그 구찌 스네이크 반지가 뭐 스네이크 들어갔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화려한 거.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화려한 거는 너무 빨리 질려요. 너무 빨리 질려요. 지갑은 맨날 들고 다니는 건데, 저런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도 맨날 들고 다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너무 지금 뭐가 많잖아. 너무 많잖아.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너무 빨리 질린다.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너무 빨리 질려가지고 처음에만 좀 예뻐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거 한 달 이상 들고 다니면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 느낌? 디자인이 너무 좀 과해서 뭐 좀 저는 그렇게 살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 근데 워낙 와더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케이스도 막 리셀하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이 케이스티파이의 기본 디자인들이 너무 구려. 많은데 진짜 살만한 게 없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케이스티파이는 제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넘어가는 걸로. 이런 것도 만약에 그냥 딱 봤을 때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몇 번 들면 질리는 디자인이에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케이스의 제일 중요한 점,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핸드폰 케이스처럼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래 들어도 안 질릴만한 디자인이냐.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디자인들은 좀, 그리고 약간 되게 좀 독특한 케이스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좀 웃겼어. 여기 케이스티파이 건데 약간 인싸감성? 블랙베리처럼 이렇게 핸드폰 뒤에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이런 것도 팔더라고. 진짜 별거 다 만들어. 이게 이제 가죽 버전인데, 저는 이 세코이아 그린 요거 쓰고 있거든요. 요건데 컬러는 저는 요게 되게 예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요걸로 갔어요. 이게 컬러는 진짜 좀 무난하면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로고도 들어가 있고 되게 만족하면서 쓰긴 했는데, 저는 그리고 충전할 때 요거에다가 쓰거든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게 되게 편해요. 깔끔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맥세이프 기능 되는 거를 쓰려고 알아보다가 요거를 가게 됐는데 되게 만족은 했어요. 가격 대비 75,000원이 좀 굉장히 비싼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기능이 좀 마음에 들어서. 컬러가 뭐 다양하게 있긴 한데 저는 뭐 블랙 아니면 이것도 조금 괜찮더라고요. 골드 브라운. 이제 보테가가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보테가에서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말도 안 되게 비싸진 않고. 이런 거. 근데 얘는 가죽은 아니에요. 가죽은 아니라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한번 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 위빙 디테일이 너무 예쁜 것 같고. 근데 얘는 이제 실리콘 뭐 그런 거라가지고 얘도 가죽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가격이 보테가 치고 20만원이면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는 말 그대로 하나 사서 진짜 오래 쓰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가성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라인들이 너무 예쁘게 좀 잘 나온 것 같고 이 컬러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딱 이 보테가 그린 이거 되게 괜찮죠. 뭐 이런 거랑 그리고 또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던 게 약간 스트릿이나 이건 근데 되게 과하긴 한 건데 이거 봐 이거 어때요? 이게 이제 엘리어 데밀이라고 장난 아니죠. 핸드폰 케이스에 이런 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그립톡의 역할까지 하는 케이스인 거지 이거는. 확실히 이런 거는 뭐 나오는 디자인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얘는 넣어봤습니다.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도 있어요. 여기 이제 알릭스인데 이렇게 핸드폰 약간 손목에 거는 이런 고리 같은 거 달려있는 건데 이건 막 그렇게 또 과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케이스 자체가 약간 투명 느낌의 고리만 달려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좀 다른 디자인도 있는데 체인이 달려있는? 이런 거? 저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여유 있는 분들이 뭐 기분 따라서 뭐 한두 개씩 막 바꾸거나 그러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핸드폰 케이스를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인데 진짜 좀 되게 독특하면서 예쁜 게 되게 많고 아마 한 번쯤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게 제일 여기서 유명했던 케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패딩같이 들어있는 디자인인데 이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약간 광택감 있는 이런 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디자인이 저런 일반적으로 나온 패딩 같은 디자인도 있고 이건 좀 약간 비누 같은 디자인 약간 이런 거 여성분들이 또 들어주면 또 괜찮아 보이는 이런 디자인 들어간 이런 것들 선물해주거나 뭐 커플로 뭐 맞춘다던가 그런 목적으로도 되게 괜찮겠다 좀 생각을 해봤어요. 리모아에서도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를 팔더라고요. 이거 어때요? 이거 나름 괜찮지 않아? 되게 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 저는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컬러도 보면 좀 뭐 블랙 컬러도 있고 뭐 그린 뭐 약간 좀 광택감 도는 것도 있고 캐리어 같은 디자인? 이런 것도 나름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핸드폰 케이스 한번 같이 둘러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거를 써야지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품목인데 안 질리고 오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걸로 한번 이번에 좀 보여드렸고 이런 거는 사실 선물용으로도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